해볼 수 있나요? 아 그래요. 저 안에 가보시면 몽골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네. 과연 이곳에 몽골 사람들 중에 4.0 이상의 시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분들이 시력이 좋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주변에 계신 몽골 분들이 시력이 좋으세요? 오, 네. 몽골 사람들이 눈 시력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넓은 안에서 가축 키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 멀리에서 내 가축인지 또 알고 또 멀리도 잘 봐요. 너무 좋더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도 지금도 우리 몽골 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시력은 나쁘다고 안경 쓰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눈시력이 몇인지 아세요? 딱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조금 전에 시력 검사했는데 네. 아직은 안경 쓸 필요는 없다고 좋더라고. 그러고 결과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꾸러기 친구들과 나이가 비슷한 몽골 친구들은 어떨까요? 수업이 한창인 교실 쭉 둘러보니 놀랍게도 안경을 쓰고 있는 친구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데? 몽골 사람들이 눈시력이 왜 좋은지 아세요? 몽골에 그 넓은 천이 많으니까 그 넓은 데에서 그 멀리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주변에 눈시력이 좋은 분 있으세요? 있습니다. 여기 도 있고요. 여기 미가레타주. 여기 또 도. 2.5. 여기는 2.2. 시력이 2.0이라고? 자, 그럼 저희가 이분들의 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준비성 철저한 우리 대원들. 몽골 친구들의 시력을 확인하기 위해 시력표를 붙이고 민영대원이 나서서 꼼꼼하게 확인까지 하고 나서야 시력검사 준비 완료! 자, 이제 시력을 측정해볼까요? 역시 다섯. 7 5 3 8 2 6 7 우와! 대단하다! 7 6 4, 2, 7. 오, 2.0. 몽골 친구들 시력이 정말 좋네요. 손톱만큼 작은 숫자까지 막힘없이 읽어낸 몽골 친구들. 하지만 탐구대원들이 찾는 4.0 이상의 시력은 찾을 수 없었는데. 좋은데 4.0은 안 되는 것 같아. 한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몽골인들은 왜 눈시력이 좋은지 알아보러 갈까? 그래, 가자.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궁금증을 해결해줄 김기선 선생님. 그런데요,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좋다고 해서 만나고 왔는데요. 네. 어떻게 해서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몽골 유목민의 육안 시력은 4.0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북극 서론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인들 아시죠? 네. 예, 그 에스키모인들의 시력도 이 4.0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 예, 이들 두 민족은 예, 멀리 저 8km까지 떨어져 있는 이 사물이고 또 그다음에 목축들을 정확히 구별해낸다고 합니다. 우와, 8km나요? 선생님, 그게 정말 놀랍긴 한데요.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몽골 유목민의 경우 이 시야가 탁 트인 이 광활한 초원에서 이 양떼들을 이제 자유롭게 풀어주고 방목하는 이 유목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 멀리서 혹시나 늑대들이 예? 호시탐탐 노리고 있진 않는지 저녁에 해가 지면요 양떼들이 이제 집으로 알아서 돌아오는데요 이제 혹시 뭐 나오자는 없는지 별탈은 없는지 멀리 오는 양떼들을 이렇게 멀리서 이제 지켜보고 이 돌보는 이 유목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서 살아가는 몽골 유목민들은 먼 곳을 지켜봐야 하는 생활 방식 덕분에 자연스럽게 시력이 발달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드넓은 곳에서 생활하는 북극의 에스키모인, 태국의 모겐족 역시 시력이 좋다고 해요. 근데 반대로
이 도시에 사는 몽골인들은요, 이제 가끔 이제 보면은 이 안경을 착용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도시에서는